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일단 믿으시는지도 궁금하고 예. 불교 뭐 종교 경전이나 이런 데도 네. 이런 유사한 뭐 교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불교에서는 네. 뭐더 극단적으로는 마음이 전부다라고도 해요. 그래요? 예, 마음이 전부다.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 어떤 마음을 먹고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 잘안 하잖아요. 네, 이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쵸. 고정되어 있고 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든 달라지지 않을 그쵸.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할때 네.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아, 않나요? 그쵸. 예, 그쵸. 아니, 물론 이제 진짜 내가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때, 고통스러운 연애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때, 또 고통스러운 연애로 바뀌면 또 세상이 또 어두워요, 또. 그쵸, 그쵸. 날씨가 해가 쪄도 추워요. 막 그쵸. 예, 이렇게 맞아요. 그런 거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 들어갔을 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쵸. 것이죠. 막, 아, 해보자! 네. 할수 있는 건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참. 왜 우리나라는 군대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참, 뭐, 어디 도망도 못 그쵸. 가고, 국적을 팔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내 마음에서 그것을 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보다 더 이제 자기계발적 요소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먹는 마음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새해에 먹는 마음에 따라서 한 해가 달라지고 그런 겁니다. 예, 1년만 제대로 살면요, 또 10년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내가 이 아침 시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실제로 오늘 하루에 내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아침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구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에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설령 안 좋은 일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도 좀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쵸, 근데 그쵸.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막 짜증나는 거예요. 아, 오늘 막 하루 그냥 출근하기도 싫고. 다 때리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뭔가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그 하루를 장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또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은 이런 거죠. 아, 진짜 하기 싫으면 정말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아, 가지 마. 하기 싫은 마음으로 왜 가? 가지 말고 좀 쉬어. 그러면 또내 마음이 그죠. 쉴 수가 있었네. 나는 못쉴줄 알았는데 쉴 그쵸, 수가 있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못 쉬어요? 쉴 수가 있죠.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라도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내가 또쉴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으로써 내 삶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스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전부다라는 게 진짜 네. 확 와닿았어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하루에 그게 달라지고, 네. 1년의 첫날에 1년의 모든 게 달라지고, 그 비유가 너무 확 와닿았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만법 유식이라고 합니다. 만법 유식. 그러니까 이 만법, 만 가지의 법, 만 가지의 형상이 유일하게 식의식에 달려 있다. 그게 만법 유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불행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어쨌거나 스님께서도 보면은 20대 때 불행에서 이제 출가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복하면 안 했겠죠? 예. 그 불행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수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수용. 수용이란 건, 수용이라는 건 현재 나의 상황을, 제가 그때 뭔가 수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나에게 주어진 어느 학업적 스트레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되거든요. 예. 그럼 왜
왜 불행했겠어요? 그쵸. 그냥 네. 만족하고. 예, 네, 그쵸, 그쵸. 대학 잘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많죠. 예. 많죠. 네. 많이 있고, 토요심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쵸, 예. 해외에 막 교환학생도 가고. 근데 저는 그때 네. 왜 불행했느냐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 제가 만약 그때 거기에 수용했었더라면 수능하고 수용했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길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냥 뭐 전과를 꼭 제가 출가를 안 해도 다 전과 됐거든요. 그냥 1학년 때 해서 2학년 때 전과 해가지고 경영학과로 가고 아니면 그냥 뭐 또 다시 수능을 쳐서 딴 데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수능을 한 번 더 쳤어요. 어,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물론 다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지만 이제 반수를 해가지고 수능을 쳤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이렇게 길을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물론 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학교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뭐 그 당시에도 출가하기 전에 뭐 학교 내가 여기 적응이 안 돼?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또 수능을 다시 치거나 다른 대학을 갔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이제 좀 뭔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겼던 것이지 그때는 마음 자체가 되게 좀 불만이 많았고 되게 뭔가 또 궁극적인 좀 더 그 더 큰 행복을 바랬던 것 같아요. 만족을 못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저는 그 더 행복해야 한다는 방향이 성취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냥 이 자체로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20대 때 보면은 그 이제 졸업한 선배들 특히 성공했던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뭐 얘기해주는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선배들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선배님 행복하세요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의식을 못했는데 내가 불행하니까 계속 상대방한테 행복한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행복에 어떻게 보면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행복에 대해서 자꾸 묻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세터라고 그러죠. 대학교 입학식 전에 새내기 배움터. 새내기 배움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저녁에 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게 뭐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앉았는데. 앞에는 선배들, 이쪽 줄은 신입생들 이렇게 쫙 앉았어요. 근데 이제 제 앞에 몇 년 선배가 앉았는데, 그 선배랑 지금도 잘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친하게 지내는 선배 중에 한 분, 지인 중에 한 분인데, 그때 제가, 선배님 행복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물어봤더니, 그 질문을 그 선배는 기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선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예.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죠. 진짜 행복한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곧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진짜 행복한가? 이게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만족스러운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게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가 역시 불행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막 행복을 지금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께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행복할 그러니까 수 있다라든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동화 쪽에 속에서 파랑새의 이야기죠.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있었는데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났더니 결국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냐면 집 안에 있었다. 그것을 근데 누구나가 다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까도 그릇에 대한 말씀 정말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그걸 모른다. 그리고 그런 상근기였던 부처님조차도 그 업장이 있었거든요. 업장 때문에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도전 하셨더라도 그 왕자로서의 업장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또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 자식까지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 게 출가가 힘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른 그런 대단하신 분도 그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난다라는 게 알면서도 잘 실행하기 어려웠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단행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서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행복을 찾아 헤매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집에 돌아오게 돼요. 어느 순간 지쳐서 네. 아예 어디 있는 거야? 행복이 있기는 한 거야. 네, 네. 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네. 만나보고. 불교에서도 보면은 이제 선지동자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 53선지식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자신이 지금 이 마음 자리에서 네. 바로 여기에서 깨닫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지식, 뛰어난 현인들을 네. 찾아 헤매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자리를 내가 바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애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찾다가 보면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게 되실 겁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스님 하면은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욕심을 내려놓는 거? 네. 그 아마 뭐 이제 무소유라는 말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뭐 먹을 욕심도 많은데 네. 스님분들은 이런 욕심이 하나도 없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고 또 욕심을 내려놓는 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욕심은 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네. 이 좋다는 것을 자꾸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지혜롭잖아요. 네. 자신에게 손해되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더니 네. 굉장히 나에게 좋더라. 네. 늘 만난 거라면 마음이 편해지고 네. 이제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또 만나고 싶죠. 네.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 네. 또 연락이 오면 막 영순위로 네. 막 다른 일정 지쳐놓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를 만나면 늘 찜찜해요. 늘 또 왜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거지? 네. 결국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네. 또 밥을 내가 사고 네. 술값도 내고 네. 왜 만나는 거지? 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누가 손해가 되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자신이 뭔가 이렇게 내려놨을 때 네. 오히려 채워지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아주 실예로 가까운 예로. 네네. 우리가 쇼핑할 때 네. 보면은 요즘 쇼핑이 쉬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워낙 또 요즘 가격 비교도 잘 되어 있고, 네, 네. 뭐 해외 직구도 쉽게 되어 있고, 네, 네. 뭐죠 그냥 맘만 먹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살 때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기다릴 때 좋고. 네, 좋죠. 근데 자꾸 쌓여가요. 이게. 아, 맞아요. 나중에는 뜯지도 않아요. 네, 짐이 돼, 나중에. 나중에는 박스, 네. 박스만 남고, 아, 뜯지도 않는 박스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걸 왜 샀지? 뭘 채우려고 샀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내가 꼭 사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다. 오히려 사지 않음으로써 네. 이걸 예를 들어 저축한다거나 네. 뭐 그것만으로 나에게 더 이렇게 이익하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네. 소비보다는 저축이 그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고 네. 그렇다고 뭐 소비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과도한 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무소유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 네. 스님들도 필요한 것들은 다 씁니다. 무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것들 그리고 뭐 운전해야 되고 네. 아니면 운전 안 하더라도 교통비 들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분에 넘치지 않는 그런 소비, 소유는 무엇이냐? 네.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방을 쫙 봤어요. 네. 여기도 보면은 좀 텅 비어 있잖아요. 네. 텅 비어 있는데 뭔가 가득 찬 느낌이 좋아요. 네. 여기에 뭔가 막 뭐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네. 뭔가 방송 집중하기에도 계속 시선이 가고 네.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맞는 적당한
적당량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어느 정도가 채워졌을 때 네. 좋을까? 그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네.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네. 자원과 공간 속에서 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너무 빼곡하게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비워놓고 네. 그것도 무소유거든. 내가 무언가를 막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다 보면 네.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진짜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네. 시간의 공간도 너무 채우지 않고 네. 좀 여백을 주면서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이 충만함을 느끼다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무언가 많이 이렇게 네.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네.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고 네. 무언가를 이렇게 많이 사지 않더라도 네. 굉장히 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